이합 동사 빵망. 이합 동사 빵망 같은 경우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수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합 동사들은 문장 속에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문장 속에 들어오면 얘들은 쓱 분리가 돼가지고 동사성 성분은 수로가 되고 명사성 성분은 목적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다 목적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합 동사는 이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목적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치사 구를 써가지고 이 목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앞으로 빼가지고 바로 상호 자리에다 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니 깨워 빵망 이런 형태로 만들면 가장 무난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나좀 도와줘, 너 나에게 일을 도와줘 이런 형태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니빵 워거 망과 니빵 워더 망은 느낌상의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목적어 같은 경우는 명사라 하겠습니다. 명사 같은 경우는 특정 명사가 있고 불특정 명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정 명사 같은 경우는 바로 뭐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지적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슈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불특정한 책한 권이 되겠죠. 근데 저번 슈 이러면은 바로 뭡니까? 이책 이러면서 특정한 어떤 책을 가리키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특정 명사와 불특정 명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니빵 워거 망 같은 경우는 이거 망 하니까 망은 뭡니까? 일이란 뜻이에요. 일 하나 한 개의 일 하니까 어떤 일입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은 뭡니까? 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워더 망 이런 뭡니까? 내 일. 이러니까는 우리는 이미 유추할 수 있어요.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유추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같은 경우는 불특정 명사의 형태라면은 워더만 같은 경우는 특정 명사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요게 좀 이해가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빵 워거 망 같은 경우 우리가 회화 속에서 쓴다면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넝빵 워거 망마. 너 내일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때 이 일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럼 우린 물어보겠죠. 어빵 셔멍망 이런 식으로 내가 무슨 일을 도와줘? 그렇게 다시 한번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바로 아직 어떤 것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니빵 워더망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이미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형태의 문장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니 빵, 워, 쩌머, 따, 더, 망. 쩌머, 간시, 니, 차이, 하오. 자, 이 형태. 너가 나를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어떻게 너에게 감사를 해야 되지? 바로 뭡니까? 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장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어요. 바로 뭡니까? 이 일은 이미 벌어졌다는 겁니다. 니빵 워더 망 니가 내 일을 도와줘서 어떻게 너에게 감사를 해야 되지? 이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뭡니까? 이 일이 이미 어떤 일인지 알고 그 일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은 바로 이미 발생한 일이라는 거. 그러면 발생하지 않은 일도 가능하겠습니까? 발생하지 않은 일도 역시 가능한 겁니다. 읽어볼까요? 这次你帮我的忙，下次我一定也帮你。 이번에 네가 내 일을 도와주면 다음엔 나도 반드시 너를 도울 거야. 이때 바로 뭡니까? 이건 바로 이미 앞뒤 문맥이 있는 겁니다. 일 자체는 아직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고 상대방은 내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재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너가 내 일을 좀 도와주면 다음에 나는 반드시 너를 도울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맥상에서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예, 이 형태의 문장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화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이런 형태의 문장은 많이 쓰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